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용 프로그램의 종류와 가격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불법 제품을 정품인 줄 알고 속아서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S 오피스 2021 평생 사용권을 2만 원대에 파는 곳이 있는데 이거 정품 아니에요.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볼륨 라이선스를 몰래 빼돌리거나 저소득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파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는 작물을 구매한 격이 되고 후자는 라이선스 위반이라 결국 둘 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실제 정품은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제품의 경우에는 1년 사용료가 89,000원입니다. 또는 월 단위로 8,900원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2명 내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1년에 119,000원, 그리고 한 달에 11,900원이래요.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용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제품은 월 6,700원, 그리고 액세스나 퍼블리셔가 포함된 버전은 9,100원이래요. 또 셰어포인트나 익스체인지가 포함된 버전은 월 14,100원,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버전의 경우는 월 24,700원이랍니다. 정품 가격이 이 정도인데 25,000원에 평생 사용권을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관공서나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래 한글 가격도 알아볼게요. 먼저 가정 및 학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68,310원이고요. 한 대의 PC에서 영구적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또 같은 제품인데 USB 메모리 형태로 배송이 되는 제품은 약 12,000원 정도가 추가된 80,000원이래요. 참고로 다운로드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과 제품 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배송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USB 메모리를 배송받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1년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4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자, 영구 사용이 68,000원인데 1년 사용이 47,000원이면 많은 사람들이 68,000원짜리를 구매하겠죠. 아래쪽에 있는 제품은 기업용 제품이고요. 1년 사용권은 134,000원, 영구 사용,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은 503,800원이래요. 또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영구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244,000원이랍니다. 자, 한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만원에서 2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품의 정상가를 알게 되면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겠죠. 가끔가다 신혼철이 되면 가전제품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해놓고 돈만 챙겨서 먹튀했다는 기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싸다고 해서 2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제품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정품 가격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품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돈을 내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꼴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단속 시 적발 대상이 돼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